이렇게 통과된 교육청 추경 예산은 사실 심의 과정 시작부터 논란이 많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 지적대로 예산을 수정해서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여야 간의 기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14조 원이 넘는 교육청 추경 예산이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 가운데 500억이 넘는 전자칠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불성실하게 대응한 교육청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5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쓰여지는 사업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업 성과 분석 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를 무시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태도와 시의회를 경시하는 수준의 안일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급기야 본회의장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결국 의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학교 화장실 개선 예산 증액을 꼬집으며 맞대응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화변기 교체는 매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데다 최근 위생 문제로 학생들의 사용 문제가 있다며 의견 수렴에 따른 예산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학생 의견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유감을 표현합니다. 교육청 추경 예산은 통과됐지만 시의회 여야 교육위원들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증액한 초중고등학생 학년별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찬반 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